기타 헤드에 총알 나오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버즈비TV부터 꼭 보십시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뷸렛입니다. 두동. 이게 있음으로 해서 네. 그 비브롤라처럼 네. 팬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그 중에 저도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팬더에서 만들 때 머리 크게 만들고 여기 블렛 이렇게 트러스로 나오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그럴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뭔가 바꾸기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스펙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아 역시 우리 70은 블랫이고 라즈헤드지 아 팬더지 남자는 70이지 뭐 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미친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근데, 삼각형 좋아하시는 맞아요 뒤에 플레이트 사각형 뭐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팬더가 쌓아온 어떤 대단한 역사만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빌레 튀어나오고 라지헤드 보고 이런 거 옛날에는 진짜 아이고 의미 없다. 저런 네. 저게 뭐가 중요해라고 뭐가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저도 되게 오랫동안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알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뷸렛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큰 것만으로 반가운 70 네, 네. 사운드 이게 사람들이 7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50, 60과 사운드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요걸 갖고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빈테라 시리즈 중에서 70은 또 이제 사운드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뷸렛과 라지헤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70을 표방해서 나온 모델들 중에 라지헤드인데 뷸렛 자국만 있고 뷸렛 안 튀어나와 있는 애들 이런 거는 약간 사실 라지헤드 쓰는 보람이 덜하다는 거죠. 네. 요거 그 두 개가 다 만족되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0 저희가 사이트상에서 색상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뭐뭐 있나? 이건 색상이 좀 되게 화려한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화려한데 네. 지금 얘도 색상이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시에나 선버스트 아 그러네 네. 시에나 선버스트고요. 그리고 모카가 있어요. 모카. 네. 그리고 에이지드 내추럴이 있는데 에이지드 내추럴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 약간 주황색 가까운 그런 나무 색깔이 예. 나기 때문에 세 가지 컬러 전부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시에나 선버스트 시에나 모델로 선버스트. 리뷰를 해볼 거고요. 159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9.5cm, 무게는 3.35kg. 이게 전장이 1cm가 늘어난 게 예. 머리통 때문에 네, 라지헤드라 그렇습니다. 네. 두께는 43+2mm, 바디가 살짝 얇아요. 얇고 이건 또 2mm로 두껍고요. 네, 빛깔은 두꺼운 거고요. 네. 12프레트 뚤레는 76mm로 그냥 무난합니다. 네. 적당한 사이즈.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얼리 70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팬더 빈티지 F 스탬프드. 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42mm. 포페로 지판 가지고 있고요. 지퍼공유 반지름은 다시 7.25로 브라운관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에이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죠. 아, 그런 거 하는 건가? 여러분들도 뭔가 약간 네. 아, 이러면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들숨 날. 자 여러분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70이야. 굿. 자, 일단 70이 그 느낌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느낌인가? 이거 자체에 이제 모디파이드라는 기운이 좀 있는 이유가 예.
50은 그냥 옛날 사람, 예. 옛날 사람 느낌이고 60은 요즘 사람 느낌이라면 예. 70은 복고 좋아하는 요즘 사람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미묘하게 섞여있는 그 교집합적인 사운드가 70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예, 마샬이고요. 뭐 딜레이랑 팬더고요. 락킹해. 쫄깃쫄깃하다. 네. 아유, 사운드 좋네요. 70 사운드 매력있어요. 네. 마샬 하죠? 일단 이거 자체가 모디파이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네요. 아, 좋다. 네. 반주. 나는 그 클래식 시리즈 하나 있으니까. 지금 무력을 지금 계속 해하고 계신 거죠? 갖고 네. 싶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는 연주. 70의 그런 사운드의 특징은 확실히 50, 60과 좀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독특한
그렇습니다. 네, 영역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단순히 머리통 크고 별내 튀어나왔다가 다가 아닌 네. 네, 70의 매력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남자라면 7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또 잘못된 이런 네. 어떤 선입견 문화를 또 네. 만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70 자체가 모디파이드라 딱히 모디파이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네, 9.0, 9.0. 네. 그렇습니다. 9.0. 확실히 50이 임팩트가 세긴 쎘네요. 지금 뭐 60이나 70이나 다 좋긴 좋지만 그래도 99 정도 선에서 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내추럴이 에이지드 내추럴이 왔으면 9.5 줬을 것 같아요. 아, 디자인적으로 조금 예, 더 매력적인? 네. 너무 이건 고급스럽고 네. 이건 너무 와일드해. 아. 예, 막 정장 따입고 막 문신 다 때린 것 같아. 이거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예, 뭐, 밑에는 밀리터리인데 위에는 카고라고 아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밀리터리 카고라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시에 이게 시에나 썬버스트 밀리터리 카고라 네. 아,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에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세기말적인 조합 잘 보셨고요. 네. 이렇게 60, 어쨌든 50, 60, 70 한 대씩 해보면서 개괄을 본 바, 이번에 빈테라 시리즈는 정말 잘 나온 시리즈. 잘 나온 시리즈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대한 향수를 특히 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채워줄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라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14대 남았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빈테라 시리즈는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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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무 가수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